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에요. 자 여러분,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엄청 바쁘다고 했지요. 토요일 일요일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또 한가지 또 알려드리려고 해요. 자 지금 8월이죠 오늘이 8월 3일이에요 자 2019년 8월 3일인데 오늘의 튀김을, 요즘 나오는 튀김을 여러분들이 튀김이나 전을 해 드실 수 있는 거를 제가 올려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오늘 나올 튀김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튀김을 일일이 이게 무엇을 튀겼어요? 이것은 뭐예요? 여쭤보시는데 일일이 저희가 바쁠 때는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하나하나 알려 드릴게요. 자, 제 영상을 이제 이걸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와, 8월 달에 그 튀김은 이런 것들을 튀기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자 여러분, 자 요거 보이시죠? 요거는 환삼덩풀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 혈압에도 좋고 폐를 윤기나게 하고, 이게 며느리 미신계라고도 하고, 요거를 튀겨 드리거든요 여러분. 자 그리고 요거는 칡잎이에요 여러분. 칡잎 어린 칡잎이고요. 조금 어리지 않아도 튀김은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 여러분, 자 요거 뽕잎이에요. 튀김에는 뽕잎이 약간 억센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. 뽕잎이고요. 요거는 여러분, 요게 뭐예요? 칡순. 요게 칡 끝에 달린 칡순이에요. 여러분 부자들은 뭐를 먹었다 그랬죠? 녹용을 먹고 가난한 서민들은 칡순을 먹었다 그래요. 그래서 요거를 튀겨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.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자소엽이라고 아시나요? 차즈기에서 그 잎사귀, 요거를 튀겨드릴 거예요 여러분. 이거를 여름에 왜 튀겨드리냐면은 여러분 식중독이 많이 걸리시고 생선 드시면 또 탈이 나시고 그러시는 분 많거든요. 근데 요게 그런 식중독도, 살균 작용도 있어서 식중독도 막아주고, 그래서 요 자소엽을 튀겨드리고 있어요 여러분.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요게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요거 민들레예요 여러분. 민들레가 참 억세졌어요. 억세지 않은 거는 전으로 해서 드리는데 약간 억세진 것들은 이렇게 튀김으로다가 민들레 튀김을 해드려요 여러분. 이렇게 민들레 튀김을 해드리고 또 뭐를 튀기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 요거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. 자 요게 뭐죠 여러분? 여러분 사랑의 싹이라는 쓴박이 과잖아요. 왕꼬들박이 잎사귀, 씨앗똥이라고도 하는 요거를 오늘 튀겨 드릴 겁니다 여러분. 자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릴 거는, 제가 또 뜯어왔는데 여러분 또 보여드릴게요. 자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제가 뭘 들어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어디로 갔을까요?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모르시지도 않겠죠? 제가 지금 여기 딴 데다 놨나? 자,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, 자 여러분 요거 돼지감자 잎사귀도 여러분 튀김으로 튀기고 있거든요 여러분. 자 요렇게 튀김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 많아요. 자 제가 오늘 이거를 다 일일이 튀겨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.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엉겅퀴도 뜯어왔는데 이 안에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엉겅퀴도. 자 엉겅퀴 어린잎도 제가 뜯어와서 여러분 튀김으로 해드리는 거거든요. 자 요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거, 이런 거 보세요. 여기 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튀김, 오늘 튀김하는 것들, 칡잎사귀, 환삼덩쿨, 자소엽, 칡순, 뽕잎, 뭐 여러가지죠? 또 사랑의 싹, 민들레도 튀기고 있고요. 또 이렇게 사랑의 싹.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? 요즘 제가 튀김으로 나오는 그것들이 무엇인지.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만약에 못해드린다면, 드릴 수 있으면 좋고 못해드린다면, 아 이런 것들이, 뽕잎도 신이 내린 선물이죠. 하늘이 내린 선물. 자 이런 것들을 튀겨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. 자 우리는
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